지구로부터 약 135광년 떨어진 곳에는 HR8799라는 행성계가 있습니다. 형성된 지 3천만 년에서 4천만 년밖에 안 된 A형 항성을 4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보다 5배 이상 되는 질량을 가진 대형 행성으로 1대, 2대, 4대, 8의 궤도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 행성이 항성을 한 바퀴 돌 때 안쪽 행성들이 각각 2바퀴와 4바퀴, 8바퀴씩 정확히 돌며 균형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균형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균형이 깨진다면 행성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영국 천문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행성계의 항성이 적색 거성을 거쳐 백색 외성이 되었을 때, 즉 별이 죽었을 때도 이런 균형을 유지할지를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연구한 결과를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에 발표했습니다. 영국 워릭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물리학과 베라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항성의 죽음으로 중력이 변하면서 행성의 궤도 균형이 깨지고 핀볼 게임에서 범퍼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공처럼 행성이 서로 부딪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행성 안쪽과 네 번째 행성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잔해 원단의 물질을 항성 쪽으로 밀어넣어 백색 외성이 된 항성의 대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 HR8799 행성계가 약 30억 년 뒤까지는 우리 은하의 조력이나 다른 별의 접근 등에도 현재의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성이 현재보다 수백 배 더 커져 적색 거성이 될 때에는 어떤 조건에서든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적색 거성은 질량의 절반가량을 방출하며 백색 외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HR8799의 행성들은 이때부터 핀볼 게임을 시작해 궤도 움직임이 매우 불안정해지며 초기에 행성의 위치가 1cm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라스 박사는 행성들은 중력적으로 서로를 밀어내는데 가장 안쪽에 있던 행성이나 세 번째 행성이 행성계 밖으로 밀려나거나 두 번째와 네 번째 행성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하는 등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성들이 아주 크고 서로 가까이 있어 현재의 완벽한 리듬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요소는 궤도의 위치라면서 내 행성이 모두 이 사슬에 연결되어 있지만 항성이 질량을 잃자마자 그 위치에서 이탈해 두 행성이 서로 밀어내고 내 사이에서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엑시터 대학의 힌클리 교수는 HR8799 행성계는 13년 전에 처음 발견된 이후 외계 행성 과학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왔다면서 이 행성계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완벽한 균형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적색 거성으로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별인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갑자기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가 2020년 4월께 예전 밝기를 회복했습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큰 별의 밝기가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별의 광도 급감이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 임박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천문대 천문학자 미겔 몽타르지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베텔기우스 강도 급감은 이 별의 남반구 일부 지역 온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에 장착된 분광 편광 특수 카메라 스피어를 이용해 광도 급감 사건 전후 촬영한 베텔기우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2019년 1월과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사진에서 베텔게우스는 맨눈으로도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어두웠고 전체적으로 일그러진 원으로 보일 정도로 형태가 크게 변한 모습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광도 급감이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 임박 징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어떤 폭발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초신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내부 수소와 헬륨 등을 소진하고 죽음을 맞을 때 대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 이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팀이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베텔게우스 표면을 분석한 결과
강도 극감 시기에 남반구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어두워졌고 어두운 곳의 형태와 강도가 강도 극감이 진행된 3개월간 빠르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남반구 표면에서 어둡게 관측된 지역은 국소적으로 온도가 주변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광도 극감이 초신성 폭발 징후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베텔게우스 표면이 거대한 가스 거품이 별 안에서 움직이고 수축하고 불어오르면서 정기적으로 변한다며 광도 극감 현상 전 분출된 거대한 가스 거품이 일부 지역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응축되어 먼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적색거성의 표면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을 최초로 실시간 관측 분석한 것으로 베텔게우스에서 광도 극감이 일어나는 과정뿐 아니라 별의 구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몽타르제스 박사는 우리는 소위 우주먼지가 형성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이 연구 결과는 우주먼지가 별 표면 가까이에서 매우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연구자인 벨기에 루뱅대학 에밀리 캐넌 박사는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별의 서늘한 지역에서 방출되는 우주먼지가 지구 같은 행성이나 생명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드를 20여 년 만에 근접 비행하면서 촬영해 전송한 고해상도 사진이 2021년 6월 9일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새벽 1038km까지 접근한 가니메드에 대한 최근접 비행은 지난 2000년 갈릴레오호 이후 처음으로 고해상도 사진과 함께 각종 첨단 장비로 측정한 자료를 통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급 위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노가 1차로 전송한 사진은 두 장으로 탐사선에 탑재된 가시광 이미저 주노캠과 궤도를 유지해주는 내비게이션용 카메라 SRU, Stellar Reference Unit으로 각각 촬영한 것으로 얼음으로 덮인 위성 표면의 지형적 특징과 충돌구, 명암 지역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노캠 이미지는 녹색 필터를 적용한 것으로 나중에 적색 및 청색 필터로 촬영한 같은 이미지가 전송되면 컬러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노캠 이미지는 픽셀당 1km, SRU는 픽셀당 600에서 900m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노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인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스콧 볼트는 한 세대만의 대형 위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며 과학적 결론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는 태양계에서 수성보다 큰 유일한 위성인 가니메드의 신비에 경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금속으로 된 소행성 16푸시케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몸집을 불리는 데 실패한 작은 행성의 핵이 노출된 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16푸시케는 1852년 이탈리아 천문학자가 처음 발견했으며 16번째 소행성이라는 의미에서 16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소행성 전체가 금속 덩어리라는 점에서 가치로 따지면 1,000경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나사가 2022년 8월에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소행성 벨트에 있는 16푸시케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행성의 핵을 직접 보고 연구하는 드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소행성과 동일하게 푸시케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6푸시케가 지금까지 알려진 금속 덩어리 소행성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금속 함량이 아주 높지 않고 밀도도 낮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행성과학 부교수 레디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16푸시케의 금속 함량이 82.5%에 그치고 빈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극률도 3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행성과학저널을 통해 내놓았습니다. 공극률이란 빈틈이 차지하는 부피를 전체 매질 부피에 대하여 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6푸시케는 금속 함량이 최대 95%에 달하고 밀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16푸시케가
약 10.5%의 탄소질 콘드라이트와 7%의 휘석을 갖고 있어 금속은 82.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탄소질 콘드라이트는 다른 소행성과의 충돌에서 전달되었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소행성 표면에 반사되는 태양빛을 분석해 전체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기존 방식 대신 실험실에서 물질의 혼합 비율을 바꿔가며 망원경으로 관측된 것과 같은 빛의 형태가 나오는 조합을 따져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16pck의 밀도와 금속 함량은 지금까지 추정되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흥미로운 부분이라면서 초기 행성에 노출된 핵이 그대로 남아있기보다는 소행성 베누처럼 돌무더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리시스 렉스가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집한 베누는 공극률 50%에 달하는 돌무더기와 비슷한 소행성입니다. 지름이 492m에 불과한 베누 같은 작은 소행성에서는 중력이 약해 공극률이 높지만 지름이 250km에 달하는 16푸시케처럼 큰 소행성에서는 강한 중력이 작용해 대체로 공극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추정되던 것보다 금속 함량이 낮아진 것은 16푸시케가 더 일반적인 탄소질 콘드라이트를 가진 소행성과 충돌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칸틸로는 행성에 노출된 핵을 연구할 기회는 극히 드물다면서 이것이 바로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16푸시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